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체해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숫자보다 17표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체해병 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첫 소식은 조윤아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체해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반대표와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일 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이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닙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체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SBS 조현아입니다.